우리 동네 머리손질 가게, 우리 동네에 너무 친근감 있는 그런 곳이 좀 약간 고전적인 이름 이런 것들이 좀 좋더라고요. 골목길 미용사 뚱원장이 만난 현장인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원장입니다. 오늘은 동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우리 동네 머리 손질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머리 손질 가게 안재혁 원장입니다. 얼마나 되셨죠? 오픈하신지는요? 오픈한지 지금 7년 됐습니다. 7년요? 네. 이 자리에서? 네. 7년 됐고 이렇게 매장명을 짓게 되신 뭐 이유나 또 의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 이름을 짓게 된 거는 제가 그때 미용실 오픈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당시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때가 세종대왕 드라마였어요. 깊은 나무였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야, 저 시대에 만약에 세종대왕이 장명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름이었을까? 미용실이 저때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하다가 좀 오래된 미용실 앞으로 또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인테리어를 정할 때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생각을 좀 한번 살짝 얘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오래가는 미용실을 컨셉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자재 같은 거 하나하나 선택할 때에도 이 자재가 오래 갔을 때 어떤 느낌으로 변할까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우두나 아니면 철제 이런 타입을 선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래 갔을 때도 좀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좀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컨셉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여기 미용실이 지금 앞에 대학교가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손님들, 고객님들 타겟을 대학생을 아예 잡고 노리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또 근처에 보니까 원룸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인 모든 거를 다 타겟을 어떻게 잡고 오픈을 하신 거예요? 네, 타겟은 여기가 이제 생각보다 신혼부부도 많이 살고요. 2, 3층에 이제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나 직장인들, 물론 이제 타겟층을 이렇게 딱 대학생 쪽으로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대학생을 모델로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모델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커다란 사진들을 이렇게 걸어놓으셨는데 네. 학번이 써있고 학과가 써있는 걸 보니까 촬영을 좀 많이 하고 싶었고 직접 찍은 사진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참 너무 신선하고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모델을 이렇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몇 학번 또 어느 학과에 누구라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니까 일단 첫 번째 미용실이 2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보였고요. 잘 보였고 그리고 신뢰감이 굉장히 갔어요. 네, 신뢰감이 가고 여기가 첫 오픈이신 건가요? 뭐 한 100m 정도 거리에 처음 오픈했던 미용실이 있었고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고 1, 2호점을 운영하다가 하나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지금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호점도 그렇게 막 굉장히 안 돼서 접으신 건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어떻게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직원들을 데리고 일본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 미용실 두 군데를 탐방을 하게 됐는데 한 곳은 되게 이렇게 좀 규모가 큰 곳이었어요. 오히려 좀 작은 미용실도 한 군데를 방문을 했었는데 좀 북적북적하면서 거기에서 느꼈던 분위기랑 규모는 큰데 식속은 없고 내실이 없어 보였고 반면 작지만 오너의 진두지휘 아래 직원들이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갔다 오면서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정말 행복한 느낌의 미용실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커트 요금이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지금? 네,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25,000원 정도 선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학교 앞에 치고는 가격을 정상적으로 받으시는 것 같고 성남 구시가지로 치면은 뭐 거의 최고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 가격으로 스타트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씩 올려오신 건가요? 네, 처음에는 2만 원대로 시작을 했다가 조금씩 올려 나갔습니다. 대학생들한테 일단 어떤 그런
요금에 대한 커트요금 저항감은 처음에 없었나요? 저항감이 있기도 했는데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이벤트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학교 축제 때 네. 부스를 하나 마련을 해줘서 네. 거기에서 이제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경대들을 다 네, 트럭에 싣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콘센트 깔고 네, 드라이 해주고 쿠폰도 나누어주고 네, 이런 행사들을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시던데 짤막한 팁 하나만 주시겠어요? 예쁘게 찍는 방법.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사진 잘 찍는 미용사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하라. 네. 많이 하라. 네. 그러면은 또 다양한 각도에서 찍다 보면은 제 기술이 또 거기서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머리를 할 때는 시각이 굉장히 좁아지지만 사진을 찍으면은 다양한 각도에서 그 작품을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또 디자이너들이 한 것과 또 비교를 했을 때 아,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커트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이제 시야가 되게 좁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는 시야하고 고객님이 거울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야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커트 교육을 하면서도 되게 중요하게 어필을 많이 하는 게 고객의 눈높이에서 마주보고 고객이 거울에서 보는 각도에서 쉐입을 한번 확인을 해라. 나의 디자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가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정컷이란 그 네, 이름의 컷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네. 네. 보정컷이 무엇인가요? 보정컷은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잘 보정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객도 그 각자 그 두상이라든지 모래에 컴플렉스들이 있고 얼굴에 컴플렉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커트로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맞춤형 디자인을 함으로써 고객하고의 어떤 교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라피를 구독하시고 앞으로 구독하실 분들 그리고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실이 굉장히 많은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힘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또 그래도 웃음 잃지 않고 네, 끝까지 열정 식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